요사이는 모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이 입력한 대로 이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때때로는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사이 청년들에게 실업률이 점점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사회라는 내공한 현실에 부딪힐 때에 좌절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과 이 목표는 마치 물거품처럼 점점 사그라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내비게이션처럼 이 청년들은 때로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지난 날을 돌아보았더니 이 시간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허비한 시간, 낭비한 시간, 참으로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말씀 가운데 대단히 난해한,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소개하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부자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어느 날 한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접했던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셈하라는 말은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는 계산을 마감하고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 청지기 직분을 박탈해버립니다.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셈을 한다는 것은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인생은 끝이 났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부자 주인은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도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도 청지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대단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낭비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너는 셈을 하라. 계산을 했더니 청지기 직분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이 청지기는 주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직분을 박탈당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직분을 박탈당했을 때에 셈이 끝났을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났을 때 사후 세계는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청지기가 직분을 박탈 다가오고 난 후에 누가복음 16장 4절은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직분 다 빼앗겼는데 할 일을 자신이 알았다고 합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5절에 이 사람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일일이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주인이 시키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직분은 박탈당했는데 일을 했더니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것은 청지기 직분을 빼앗았다가 다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기 전에는 낭비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전에는 면제해 주기 전에는 이 사람 계산을 했더니 너는 청지기 직분을 계속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고 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탕감해 주었더니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인데 면제해 주었더니 빚진 자들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만 가지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이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하면 제가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일곱 번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 문제가 나옵니다. 용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용서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상황이 엉뚱한 대로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분명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는 죄를 용서하는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어떤 임금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종들을 결산을 말씀합니다.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도 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을 계산하고 종들을 결산을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황은 또 바꿔져 버립니다. 난해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빚진 자, 만 달란트가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만 달란트, 엄청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이 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었는데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다가 자신한테 빚진 백 데나리온, 이 백 데나리온은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수조 원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 받았는데 백 데나리온을 얘기를 한다면 수조 원에 비해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자신한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더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을 잡고 빚을 왜 갚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마태복음 18장 30절에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임금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김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맺으신다면 성경은 달란트를 만 달란트 탕감해 준 이야기가 결론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이 21절에 시작되는 내용이 죄 용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종들을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야기가 나오다가 백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이 사건이 소개되다가 결론은 어떻게 맺어진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 용서했으니 너도 너에게 빚진 자 용서해 주어라. 로마서 8장 12절에는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이 돈을 성경이 가르쳐서 예수님 핏값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산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값으로? 핏값으로. 성경은 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마치 연탄 공장에 온몸을 거기서 뒹굴고 뒹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게 이 연탄죄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도 1년, 2년, 10년을 회개해도 이 회개가 그 죄투성이가 끝이 없이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흘리신 그 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범벅이 되었던 내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눈과 같이 깨끗하게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나의 죄값을 면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고 죄를 면제해 주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남을 탕감해 주지 않고 너한테 지은 죄가 있다면 너는 왜 그 죄를 면제해 주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를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오늘 이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할까? 사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탕감해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낭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무엇을 낭비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못지않게 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낭비한 인생이야, 너 헛수고했다, 그 시간들을 다 쓸데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낭비가 어떤 것이냐면 탕감해 주기 전에는 이 청지기는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 말씀합니까? 너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없지 않느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독교란 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너한테는 이것이 없지 않느냐? 너는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일 뿐이지 너 가정을 들여다보았을 때 용서와 사랑이 있느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를 너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예수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었는데 탕감해 주기 전에 이 청지기는 낭비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의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작 예수의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은 너는 그 시간은 전부가 낭비한 인생이요 허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눈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 눈에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장을 벗겨볼까요?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 가운데에서 항상 내 중심,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밤낮없이 함께 생활하는 그 가족이 조금만 내 기준 잣대에 어긋나버리면 언제든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사정없이 부모의 마음을 찢어버리거나 자식의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탕감 해 주었을 때에, 빚진 자를 면제해 주었을 때에 오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나는 죄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교회에 와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는 탕감하는 마음이 없고 면제해 주는 마음이 없구나. 너는 청직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계산해 보았더니 너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없다. 우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해 이렇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이분은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대단히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열두 제자들 공들여서 이 사람들을 늘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성경은 슬픈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각자 살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고문을 받으시고 계실 때에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저주를 했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저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부인했습니다. 3년 이상을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이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나는 제 예수 몰라. 이 사람은 3년 이상을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길로 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본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없어서, 일꾼 없어서 베드로 찾으실까요? 주님은 도망간 베드로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한글에는 단순한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입니다. 나는 너 위해서 너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나 죽었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데 시몬이라 말은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은 용서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세 번을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런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한글에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어의 해석은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형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필레오, 이 사랑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나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친구의 우정은 언제든지 내 조건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깨집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항상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진정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